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총 이제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르완다 때 예고는 해주셨습니다. 네. 아, 르완다보다 한 100배 큰 나라 콩고. 네. 여기야말로 정말 헷갈립니다. 콩고 공화국이 있고요. 아.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위쪽은 유럽이랑 가까이 같이 노는 친구들이고 사하라 사막 남쪽이 이제 진짜 아프리카.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 이제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 면적은 이제 234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네. 상당히 크죠. 이제 보면은 이제 인구는 한 7,800만 정도 돼서 아프리카에서 한 네 번째 정도로 많은 수도인 킨샤샤가 이제 1,100만에 서울보다 더 인구가 많은. 진짜 인구 많네. 예, 이 작은 동네 이렇게 몰려 사는 거죠. 이제 보면 이제 공식 언어는 이제 프랑스어. 예, 이 말은 예전에 프랑스 지배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프랑스 네. 지배가 아니고, 이제 벨기에 지배를 받은. 예, 저번에 르완다 이야기 할 때도 벨기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이제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도가 네. 이제 위에를 이제 지나가는, 바로 위를 지나가는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강수량은 2000mm가 넘어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대 우림이 이제 발달한 콩고의 이 열대 우림은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열대 우림은 아마존이고요. 뭐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가 넘버 2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인데 막상 바다랑 접해 있는 부분은 되게 좁아요. 네. 이게 이제 폭을 재보면 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은 콩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강을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한다고. 근데 이 콩고강이 1등 하는 게 있어요. 콩고강이 수량. 수량도 수량이지만 깊이가 제일 깊어요. 아, 그래요? 제일 깊은 곳이 몇 메다냐면은 220m예요. 강인데? 강인데. 바다치고도 높은 거, 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 서해가 보통 뭐 80에서 100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서해가. 여기가 이제 원체 그 내려오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침식작용이 계속 발생했던 거죠. 이제 보면. 그리고 사실은 이 콩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자원이에요. 자원. 콩고를 사실은 이 전 세계 모든 광업에 다 있다. 모든 것들이.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예, 아직까지 개발 안 된 자원만. 24조 달러? 예, 24조 달러.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코발트? 예, 그렇습니다. 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코발트죠, 보면. 이제 코발트, 전 세계 이제 코발트의 이제 상당수, 절대 그 양이 이 콩고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콩고는 이제 독립 당시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가는 산업국가였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 많은 자원이 있고 그럼 중간에 빼먹는 놈들 좀 있고 뭐 누가 빙땅치고 한다 치더라도 국가적으로 좀 관리가 되면은 이게 뭐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은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적으로 물론 관리를 했었죠. 이제 국영기업들이 있었지만 그 국영기업이 이제 몇 사람들 그 당시 대통령이나 몇몇 측근들이 다 나눠 가져가 버린 거죠. 주변으로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갖다 팔 게 넘쳐나니까 내전이 안 끝나요 사실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루문바라는 이제 대통령이었어요. 루문바. 루문바. 예.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독립을 해서 소련에 붙으면 뭔가 좀 많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 노선을 딱 손해를 했는데 바로 이 벨기에와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독립하자마자 또 뒤에를 쑤셔가지고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도록 한 거죠. 이제 그래서 61년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당시 참모총장이던 이제 모부토가 그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65년에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이 나라가 독립을 할 때는 이제 콩고 공화국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65년에 자이레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쿠데타를 일으킨 친구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친구가 97년까지 그 통치를 해요. 32년. 그래서 세계 최장 그 뭐 일당 독재 뭐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랭킹 아마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다당제도 아니고 그냥 일당으로 그냥 뭐 자기가 예예 예. 어떤 이제 르완다 내전과 관련된 네.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이게 아프리카 세계 대전 예 아프리카 세계 대전인데 이 콩고 전쟁 근데 1차가 이제 96년부터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르완다군이 수도인 킨샤샤까지 밀고 들어와 가지고 정권을 네. 전복시켜 버려요. 물론 르완다 혼자 한 건 아니고 우간다도 있고 앙골라도 있고 몇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으로 예 연합군이 왔는데. 당시 이제 이 모부토가 너무 오래되고 노세한 지도자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그냥 나라를 내준 셈이 됐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르완다의 지원을 받은 이제 카빌라라는 이제 반군 지도자가 조그맣게 반군 부대를 이끌던 양반인데, 르완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이때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이제 국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콩고, 1차 콩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에 끝났으면 참 좋은데, 이제 투치족에 대한 이 콩고 사람들의 원래 좀 반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2차로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전쟁이 네. 벌어집니다. 예. 98년부터 이제 바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2차 이제 콩고 전쟁이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 세계대전. 아프리카 세계대전이에요, 보면. 2차 때는 협종연행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 뒤통수도 치고, 도와주는 놈을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콩고랑 접경이 아닌 나라들끼리 또 싸워요, 저 뒤에서 보면은. 공식적으로 개입한 국가가 9개 국가.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망한 사람이 540만 명 정도 되고. 아니, 그럼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좀 사이즈 작은데, 근데 사실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예,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 5년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IMF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막 벗어나서 우리 코가 석자다. 이제 뭐 이럴 수도. 네. 콩고 내전 그러고 말았지 뭐 그냥. 이거는 정말 그냥 아프리카 그들만의 리그에서 처참한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카빌라 대통령은 정권을 내놓을 뻔하다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지킵니다. 2001년에 경호원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암살이 돼요? 예. 르완다가 뒤에서 이제 배후 조종했다. 뭐 이런 이제 설이 이제 유력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누가 뒤를 이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뒤를 잇습니다, 보면은. 조셉 카빌라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들이 이렇게 싸웠지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다 콩고의 자원이 이제 뒷돈이 된 거죠. 예. 팔아서 전쟁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누가 안 사줬으면, 이렇게 오래 끌 전쟁이 아닌 거죠. 또 서방의 나라들은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뭐 자기네 나라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피 묻은 다이아몬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블러드 다이아몬드. 네. 뭐 이런 게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2006년도에 들어서 드디어 네. 이제 일당 독재가 이제 끝나고 다당제 선거를 예, 치릅니다. 보면은 몇 년 이제 한 10년 잘 지내다 보다 싶었는데 최근인 2015년에 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요. 네. 근데 시위 이유가 참 재밌어요. 이제 선거를 이제 다시 치러야 되는데 네. 선거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거인 명부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예. 도대체 어느 동네에 몇 명이나 있는지도 대충 알아야 되니까. 야, 우리가 인구 센서스를 해보자, 나라답게. 아, 그래, 하는 건 좋아. 근데 인구 센서스 끝난 다음에 대통령을 선거를 합시다. 근데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하는데 한 5, 6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인구 센서스 하는데. 근데 이런 나라들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거 하는데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이제 벌어져가지고 네. 이제 수도에서 2019년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선거를 치렀어요. 야당의 이제 치세케디라는 야당 지도자가 당선이 됐어요? 예, 당선이 됐습니다,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치세케디 뒤에 그 전 대통령이었던 이제 카빌라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야당 후보를 하나 이제 밀어줬다. 예, 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시기를 이제 계속 겪고 있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러면 도대체 벨기에는 도대체 어땠느냐. 네. 한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해주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